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와 경찰 또 소방의 안전관리 체계에도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있었던 날 부산 영어방송재단이 주최한 할로윈 퍼레이드. 해변로에 차량이 통제되자 주변 차량 정체가 심각했고 골목길마다 인파로 붐볐습니다. 3시간가량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 안전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행사가 끝난 직후 사고 예방 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통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8시가 되니까 딱 그냥 가시더라고요. 예. 그 시간에 마시고 나니까 오히려 인파들이 밀려가서 집에 간다고 놓으면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과 교통관리 등 주민 안전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책임지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하지만 정작 업무 인력이 없어 자치경찰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생활 주변에 도로라거나 교통과 관련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이 책임에 개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참 좀 혼란스럽거든요.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손발이 없는 직업만 있는 이런 부서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인파가 몰리는 부산 지역 주요 축제는 연간 44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의원들은 대규모 축제는 물론 주최 측 없는 행사 역시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번 행감은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부분을 행감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주최자 없는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로 체계화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버스와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 대책과 원전 사고 때 피난 대책까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부산시의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가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